좀 방송에 이제 약간 염증이 생겨서 아, 이렇게 건치기. 슬럼프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고 싶은 생각도 안 있어가지고 돼. 공백기를 한 10년을 가졌거든요. 거의. 10년을 쉬었다고요? 네, 10년 쉬는 동안에 뭐 간간이 뭐 했어요? 조금씩 하는데 이제 제가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이제 엄마랑 카페를 차려서 카페를 좀 해보기도 했는데 근데 그때 카페 할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 중학교 때그 열렬 팬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느 날 17년 만에 카페로 물어 수소문해서 저희 어머, 카페를 세상에. 찾아와서 마침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엄마를 설득해서 저를 이제 미국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라스베가스를 팬이 네, 엄마랑 데리고 팬이 초청을 했어요. 개인이 네, 또 너무 운이 좋게 거기서 그 당시에 잭팟이 터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거죠. 이걸 했는데 네. 그렇게 됐어요? 네. 저는 복권 이런 거 한 번도 그런 요령 말한 적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얼마요 그러면? 초보자의 행운이라고. 얼마요 얼마? 그 당시에 뭐 한 1억 정도 되고 그 당시에 1억이요? 네. 대박. 그게 98년도 IMF 때였거든요. 미안한 얘기인데 잘 쉬었네. 와. 그 당시에 1억이면 되게 근데 뭐 그런 거죠. 저는 그러니까 뭔가가 되게 큰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좋은 일이 생각지도 않게 저한테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제 친구가 이제 메이크업하는 스타일리스트가 먼저 중국에 가서 같이 중국 드라마며 뭐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공 여자가 한국 배우인데 그 친구가 못하게 됐대요. 그렇다고 남장 여자인데 제 사진을 좀 보내달라. 사진만 보냈는데 그 사진만 보고 제가 덜컥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중국 드라마 중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극의 주인공이다. 네. 야, 무술도 하시고 인기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되신 거잖아요. 네, 저게 강산 미인이라고 네네. 사극인데 예. 계속 이걸 이렇게 리메이크 해가지고 계속 하는 드라마.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으로 이렇게 한류식으로 최초 그러니까 그런...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최초의 한류 스타였네. 야, 빨리 가셨네. 추자연 씨보다 빠른 거였어요? 조금, 네, 먼저 간 거 같아요. 네. 그럼 중국에 있다가 그러다가 또 중국에서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다시 온 거죠? 네, 그때 이제 와 내가 여기서 뭐 이러고 있는데 뭔들 못하겠나 싶어서 다시 연기의 열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가 브로셔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선생님들을 다 이제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저 활동 시작합니다 이러고 인사를 다녔죠. 본인이 직접 네, PR을. 그럴 때 또 마침 조경환 선생님께서 선생님 딸로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슬픈 연가라고 그 김희선 씨가 주인공이고 권상우 씨 나오는 그 드라마인데 선생님 딸 역할로 추천을 해주셔서 다시 복귀를 했죠. 아 그렇구나. 역시 선생님이네. 네.